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플러스입니다. 이번 주도 최문섭 소장님과 함께 송도 지역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를 선택한 이유는요, 저희가 촬영 전에 요즘에 어떤 지역들이 관심이 많고 또 도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는 투자 지역으로 봤을 때 왜 좋냐라는 의견들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만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같이 보시는 구독자들과 또 시청자분들하고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송도 지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갔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 소장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송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전도 그렇고 점심때 이야기 나눴던 그 송도 지역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왜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냐라는 거 저한테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네.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송도는 그 처음에 송도를 분양할 때요. 그 인천의 연수구에 있는 분들이 송도를 저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송도에다가 국제도시를 만든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반대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현재는 그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이 송도에 안 간 것이 그 투자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결국은 송도는 성공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송도는 그 원래 국제도시라는 것이 외국에 있는 그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송도 신도시 안에다가 인천대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송도 신도시 한복판에다가 공원을, 중앙공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오피스텔이 한 10동 정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이 송도 신도시에서는 그 원룸 주택으로서, 원룸 오피스텔로서 가장 사랑받을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송도는 자세히 보면 섬입니다. 송도 신도시는 그 원래 인천 구도시하고 완벽하게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그 섬이고요. 그리고 송도가 저녁에는 그 인천대교를 바라보면요. 그 국제적으로 내놔도 괜찮은 엄청난 뷰가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오피스텔이 완공되게 되면 결국은 송도의 그 진가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도는 그 뉴욕 맨하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다 뷰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부산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송도는 결과적으로 그 은퇴 후에 혼자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디로 가냐? 송도로 가라. 저는 이걸 권장해주고 싶고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가겠죠. 그러나 저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은 송도에 가서 살게 되면 일단 조깅 코스가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제가 보니까 송도에는 그 바닷가 전체로 이 캠핑족들이 늘어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었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송도 같은 신도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제가 10년 전, 20년 전 송도의 그 역사를 쭉 보면서 결국은 송도의 미래는 영종도 공항이 앞에 가까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송도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다. 신도시이면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그 도시를 유치시키면서 상당히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아파트와 그리고 이 오피스 건물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월세를 놓으시고 나머지 은퇴 후에는 송도 가서 사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고 송도는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저 같은 분도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송도 가서 한번 살아보고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미 아파트 돈까지 찍어놨는데 제가 딱 찍어놓은 집은 송도 맨 앞에 동인데 124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쫙 보면서 결국 그 뷰는 바다 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송도 예찬원자가 됐는데 저는 앞으로도 송도는 은퇴자의 마을이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송도의 장점은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송도의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락 수준을 겪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또 붙어서 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갭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뭐 전세 가격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송도는요, 그 갭 투자는 제가 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도는 그 전세값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한때 송도가 상당히 많이 그 올라가지고 결국은 그 갭 투자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송도가 가격이 안정돼 있고요. 그리고 송도까지 가서 전세로 가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송도는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가서 평생 살 집으로 생각하셔야지 투자 쪽으로 가시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송도에 가서 살림을 할 때는 서울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송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제분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제분들은 서울에 남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조용히 살고 싶은 동네가 송도지, 또 서울에 있는 그 직장인과 뭔가 연결돼서 출퇴근을 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송도는 은퇴 후의 도시다. 은퇴 후에는 그 시골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 은퇴 후에 도시에 살 바에는 송도에 가서 사시게 되면은, 첫 번째, 걸어서 조깅할 수 있는 코스가 기가 막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결국은 송도는,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또 송도 예찬론자가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계신 최문서 소장님하고, 혹시라도 뭐 송도 관련되거나 뭐 내 집 마련, 또 집을 인테리어 또는 어떤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문섭 소장님하고 연결을 해드려서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